고! 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정도에 BMW에 대한 결함이나 AS 이슈 그리고 뭐 서비스 센터 정보 등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제가 이걸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는 뉴스 형식으로 말씀해 드릴까 해요. 이 해당 컨텐츠의 목적은 우선 뭐 BMW가 나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한 26년 정도 몰았고 그 전까지 되게 많은 차량을 몰았어요. 거의 대다수가 국내 차량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몰던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반떼, 소렌토, 그랜저, 그리고 지금 BMW까지 왔고요. 뭐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일본의 캠리 차량을 몰기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제일 만족하는 차량은 사실은 BMW G30 시리즈인 520i입니다. 1995년도에 BMW가 이제 국내 회사를 설립을 했고 17년 10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한 4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까지만 해도 40만 대,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 보통 월별 아마 요 때가 그 엔진 화재 이슈로 아마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을 텐데 이게 보통 한 5천 대 정도? 월에 한 5천 대 정도 판매한다라고 보면 뭐 6만 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연에 판매되는 게 한 6만 대 정도가 되는 거라 해당 컨텐츠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그 유저분들이 고치고 센터에서 어떻게 그 공유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으로 해당 부분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뭐 이슈가 되게 많고 그 이슈를 제가 그 모으는 방법은 우선 그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동호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동호회의 그 결함이나 AS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이제 모바일로 즐겨찾기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알림이 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도 동일한 증상을 겪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대충 이제 알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그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알기에는 혼자 아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차별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뭐 매주 금요일 정도에 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 정보는 뭐 보배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선 12월 넷째 주 소식으로 이제 먼저 알려드리면 그 전 것도 있어요. 보통 지금 12월 달에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이제 쭉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트랜스퍼 케이스 소음이 난다. 해당 차량은 528i 엑스드라이브고요. 8만 킬로 운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7만 킬로부터 핸들 조작할 때마다 소음이 발생이 돼서 3회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인이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문제인데 현재 센터에서는 보증이 끝나가지고 수리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케이스 고장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고 사실 저도 520i 살 때 해당 엑스드라이브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들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520i를 구입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520D 문제인데 핸들 조향 소리, 후진 후 전진 시 브레이크 소음이 난다라는 게 있어요. 요게 15년 6월식 6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인데 핸들을 끝까지 감으면 마지막에 잡소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리는 이런 뭐 끼릭끼릭하는 소리라고 해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주차할 때 후진하고 전진을 할 때 브레이크 밟을 때 딱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캘리퍼의 클럭킹 노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BMW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자주 발생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패드가 다르면서 생기는 유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패드를 교체하면
1.7호수까지는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데 캘리퍼 변형하고 유격 때문에 생기는 건데 센터에서 절대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뭐 패드를 교체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는 또뭐 아니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고등에 대한 이슈인데 오늘도 저도 차량을 운전하는데 뭔가 빨간색으로 자동차 모양이 한번 팍 떴는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찍지를 못했는데 알림에 보니까 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고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런 배기가스 같은 경우에 대한 알럿이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뭐 돼지꼬리 같은 경우가 뜨는 경우도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리프트에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경고등이 뜹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상태 서비스 구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검사 및 배기가스 날짜를 변경하면 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 리프트로 올리는 것 같은 거, 요런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그 소모품 교환 있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센터에 예약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30i에 이제 요런 식의 문제가 여기 보면은 뭔가 누유가 굉장히 많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오일이 센 거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운전병을 해서 아는데 이거는 오일 같은데 오모기어 누유로 판단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센터에서는 윤활유라고 하는데 뭐 전문가들이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활유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데에 가스켓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가스켓이 오래 타게 되면은 그게 기계다 보니까 뜨겁고 차가지고 뜨겁고 차가지다면 그 가스켓에 균열이 생기고 변형이 생겨서 거기서 오일 같은 종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런 거는 센터 입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3 시리즈 16만 킬로 정도 탄 부분들인데 이게 타이밍 체인이 절선되는 거. 요 이슈가 좀그 이전 G바디 이전 모델에서 타이밍 절설 때문에 엔진 교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지인 두 명도 타이밍 체인 때문에 엔진을 새 걸로 교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게 보통은 센터에서 엔진은 무상 교체를 해주는데요. 요 공임하고 소모품 비용은 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게 보통 맞는 거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F15 바디 X5 M50D 서스펜션 내려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에어 서스펜션 교체 센터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설에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보통 일반 서스펜션보다는 에어 서스펜션이 좀더 비싼 걸로 알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BMW 타이밍 체인 관련된 구입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센터에서 무상 교환이 보통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안 된다라고 그러면 센터에서 구입하고 공임주고 교체하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알리에서 세트로 판매한다라고도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요게 늘어진 경우에는 뭐 요거 한 칸을 빼고 하라는데 저는 이렇게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체인이 늘어나가지고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은 저 체인 하나를 빼고 운동에 이렇게 가도 괜찮긴 하는데 이게 미세하게 틀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 임시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한칸 빼고 운전하는 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BMW X1 백미러 고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석 쪽에 백미러가 안 펴진다라고 하는데요. 일부분들은 그냥 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 하실 때 워런티가 있는지가 중요를 해요. 워런티가 있으면 요거 교체가 가능한데 워런티가 지났다 그러면 워런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냥 확 펴버리게 되면은 요 안쪽 톱니 부품이 부러진 경우에 워런티 지원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워런티가 지났을 때인데 요 센터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센터에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사설에서 안쪽 부분만 교체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게
대략 한 10만 원 초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형 6GT, 구매 후 일주일 만에 문짝이 안 열리는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해요. 요게 차키를 열린 버튼을 눌려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센터 입고하시고 대차 요청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런티 항목에 대해서 물어본 거 있는데, 제가 요건 따로 제가 그 520i에 대한 그 워런티하고 BSI 관련돼가지고 따로 올린 게, 자세하게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은 교환용 오일이나 필터, 와이퍼 같은 경우 일부 차량에 들어가는 거, BSI 명시, 그 품목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워런티는 기계적인 오류나 또는 문제 등이 이제 차량 자체의 결함, 자기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차량 자체에 문제 있을 때는 요 워런티가 적용이 됩니다. 320D, G20에 대한 이슈인데, 그 이슈가 두 가지가 떴다라고 그래요. 이 체크 컨트롤 부분에 알림, 요런 식의 그런 스스로 주차하십시오, 뭐 이런 자동 주차 관련된 시스템 고장 알람이 좀 떴고요. 요런 식으로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애류 오류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센터에 입고하셔서 진단기를 물려봐야 확실한 문제를 알수 있는데, 혹시 뭐 앞뒤 센서를 이렇게 닦아봤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닦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 G30에 대한 고질병이고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이슈예요. 이 G30에 요게 보시게 되면, 이게 그 공조기 부분인데 여기가 크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교체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520i는 530이랑 틀려요. 여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 디스플레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520i는 여기가 물리적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랙이 520i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센터에 입고하시면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날짜 잡기가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F30의 320i 차량인데, 디스크패드 호환이 삼성공학이랑 같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디스크 사이즈가 동일하면 패드는 호환 가능하다는 답글을 받습니다. 그리고 G바디에서 530i XD인데 바노스 소음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바노스가 뭐냐면, ECU가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밸브를 열고 닫는 그 타이밍 조절하는 부품인데요. 이게 어떤 소음이 들리냐면, 본넷 정면에서 서서 들을 때 엔진 안쪽 밑에서 뭔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 낮은 소리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센터에서는 바노스 소음은 워런티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소음으로는 뭐 대상이 아니, 워런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구입했던 그 딜러분하고 잘 얘기를 해보면 혹시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딜러분한테 사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13년식 3GT 스포츠 모델인데, 이게 전동 트렁크랑 뭐 테일램프에 불안 들어오고, 후방 카메라랑 뭐 센서음 작동불이나 뭐 방향 지시등 작동불, 뭐 이런 모든 이런 게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퓨즈를 점검을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REM이라는 모듈이 전정을 관여하기는 하는데, 센터에 입고 후에 진단기로 물려서 증상 파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1년식 290, 320i 후진할 때 잡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핸들을 이제 최대한 완전히 끝까지 돌리면서 후진을 할때 잡음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핸들을 적당히 돌리면 또 이런 소음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디퍼런셜 오일 교환을 보통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파워 스티어링 오일 보충을 했는데 이런 증상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G30 센서 고장이 있는데, 차선 히터 이런 그 경고등이 막한 번에 쫙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 해요. 차선 이탈 보조장치, 스티어링 보조장치, 측면 충돌, 뭐 차선 변경이고 막 나오는데, 보통 핸들 진동기 문제 이슈로 외부에 많이 추워질 때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뭐 독일도 추운 나라일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센터에 입고해서 고장 진단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ZF 미션의 특징인 문제인데요. BMW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속 충격음인데요. 고장 코드가 없는데 20km에서 25km 정도에서 간헐적으로 바퀴에 뭐가 이렇게 걸린 것처럼 뚜둑하고 충격이 오는 거. 근데 또 악셀을 밟으면 충격이 줄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ZF 미션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슈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 이거 손 세차하신 분들은 좀잘알 텐데 이상해요. 이거 현대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을 텐데 BMW에 고압수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새 차의 라이트에 그 습기가 잘 차요. 원래 저도 제 차에도 그러거든요. 지금 10월에 출고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게 또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심한 경우에는 보증 아니라고 그러면 센터에서 무상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 정도면은 되게 심한 거 정도 됩니다. 그리고 13년식 F바디인데 요거 엔젤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LED 수명이 닿으면 노란색으로 바뀐다라고 해요. 요런 거 뜨면 LED 램프를 교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식 328 엔진 온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엔진 온도가 90에서 110 정도인데도 엔진 과열 경고가 뜬다라고 해요. 근데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냉각수 부족이나 냉각수 누수 같은 게 있는데 이외에 뭐 워터펌프 문제나 센서가 의심이 있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균단기를 물려도 고장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동호회 분이 서머스택 교환을 했는데 이게 휘발유차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머스택 교환을 했는데 요걸로 해결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엔진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BSI 앞브레이크 교체 경고등이 이렇게 점등이 됐다. BSI 기간 동안 보통 한번 이상은 교환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패드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게 브레이크 패드가 이번에 그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요거 제가 따로 올린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0i 컨버터블 18년식인데 라이닝 소음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통 M패키지 브레이크 특성상 라이닝 소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유저분들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60km까지 확 밟게 해서 패드를 조금 연마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현재 12월에 나온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월에 한 5천 대씩 판매가 되고 누적 판매된 게 보통 한 몇십만 대가 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BMW 몰고 있는데 뭐 나는 뭐 5년, 6년 몰아도 난 이슈 하나도 없었는데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주간으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 보시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지?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